꿈을 설계하기 위해 날아가다 2부. 오늘날 4차 산업이 주산업 무대가 되면서 코딩과 컴퓨터는 디자인 분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지난 인터뷰에 이어 만나 뵙게 된 이남주 씨 건축99는 현재 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코딩과 디자인을 융합한 영역이다. 대학을 졸업 후 떠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MIT 연구원에서 시작해 하버드와 UC 버클리를 졸업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자뿐 아니라 정보 및 지식 전달자로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지난 1부에 유학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 2부에서는 코딩과 그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질문. 유학 시절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 지금의 프로그래밍과 건축 디자인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지식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의 쌀인 데이터를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실력과 안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죠. 인공지능, 초연결, 초자지연, 병렬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 자율주행, 드론 등등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사실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일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인가?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3. 통찰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전 산업의 쌀이 철강이었다면 4차 산업의 쌀은 데이터로 볼 수 있고 디자이너가 데이터 재료를 적극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해요. 특별히 건축 디자인의 경우 재료가 중요하죠. 가령 목재, 유리,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이러한 재료들이 디자인 산업에 소개될 때마다 도구와 가공 기술들이 다양해지고 정밀해지고 있죠. 4차 산업의 재료는 데이터예요. 이러한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도구로 코딩, 즉 프로그래밍이 쓰이는 것이죠. 디자이너로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경험적 측면의 영향은 상당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시드니, 런던, 미국 동부, 서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 시대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분야의 지도가 그려지고 그 안에 주요한 지점들과 방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위치도 그 안에 나타나죠. 내가 무엇을 더 집중하면 그 지도에 어떤 유의미한 표시를 할 수 있을까도 보이기 시작하죠. 해볼 만한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기성세대 분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품질을 따라가지 못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렇게 하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또한 같이 공부하고 일했던 친구들이 세계 각지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과거에는 막연한 동경과 역시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겼다면 지금은 이 친구 이번엔 이렇게 했네, 관심이 많이 가지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와 같이 의식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이남주 씨가 설립하신 NJ 스튜디오는 어떤 활동을 하는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변화들이 있었어요. 군대 제대 후 2004년 겨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쪽을 하다가 2010 해외로 나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 지금은 개인적인 작업이나 디자인, 컴퓨테이션, 프로젝트, 교육, 연구, 출판 그리고 뉴스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건축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는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사실 저는 건축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즘 말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건축 공부를 시작했죠. 디자인도 하고 도면도 작성했었죠. 결국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설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면서 3D 설계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때문에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 시간에 마찰이 많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자칫하면 설계보다 컴퓨터 기술 쪽으로 저의 설계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죠. 에피소드지만 졸업작품에서 교수님의 요청으로 저만 모든 도면을 손으로 그려서 제출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대한 경쟁을 피하고 나여서 혹은 나 니까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캐릭터화 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을 중심으로 3D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쪽으로 능력을 키워갔어요. 그 덕에 20대 중반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었고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흥미를 확장시켰고 지금의 관심사인 디자인과 데이터 그리고 코딩의 영역까지 오게 되었죠. 이 시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해요. 아무래도 코딩을 하려면 수학과 기하학을 이해해야 하고 수능의 문제풀이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디자인을 기술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 즉 공간, 디자인 발전 단계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2D, 3D 소프트웨어들이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이해가 되고 각각의 명령어 아이콘은 왜 이러한지,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야 효율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을지, 각각의 서로 다른 영역들과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하나로 화해되고 통합되는 경험을 하죠. 이런 형식의 도약들이 몇 번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로서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고 사용자로서 도구를 이해하게 되고 엔지니어로서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각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요약하면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쪽으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그 결과 두 다른 지점에서 오는 상호 보완적인 유니크한 시점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변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지점을 잘 소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만큼 진입 장벽이 있더라도 극복 후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후배님들과 학생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질문. 현재 유튜브, 다음 브런치, 글과 강의 등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짧은 답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저변 확대가 주 목적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좋고 산업에도 좋은 방향이죠. 90년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됐었죠. 회사 조직 문화, 회식 문화 등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문화가 개선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과거에는 사회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알리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근래의 학생들과 산업의 젊은 인력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산업이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제 생각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실력을 상향평준화를 시키면 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컨대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면 교수와 강사와 연구자의 실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학생들이 실무에 나와서 5년, 10년 뒤에 팀장님도 소장님도 나올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도 나오겠죠. 그렇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올바른 이해와 가능성을 체험하고 활용하신 분들이 산업 전반에 편만하게 퍼져 계시면 그만큼 한국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저도 더 재미있고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제가 학생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요즘도 큰 변화는 없어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비싼 사설 학원비를 주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사실상 툴의 사용법 위주로 익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유학의 경우는 영어도 공부해야 하고 투자돼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러던 중 이메일, 친구들의 소개 등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다가 반복되는 질문들이 많았고 질문의 성격에 맞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전공 지식과 경험을 섭취하기 편하게 다양한 난이도와 복잡도로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의 이런 취미활동과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너무 재미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질문.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코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버전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짧은 답은 꽤나 쓸만한 최신의 도구가 디자이너의 손앞에 놓여 있다, 입니다.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딩을 사용한다, 인데요. 작금의 디자이너들은 연필과 종이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시사점이 얼마나 크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컴퓨터가 없다면 디자이너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건축, 웹디자인, 앱디자이너, 모션그래픽, 2D, 3D 애니메이션, 영상 디자인 등등 굉장히 많은 디자인 산업이 그 순간 멈출 거예요.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장점이자 단점은 소프트웨어, generic software는 일반 용도라는 것이죠. 특정 업무에 컴퓨팅 파워를 증강시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해요. 즉, 코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도구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잡도와 정밀도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게 조작 및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부터 많이 받은 질문들이라 실제적인 키워드를 들면 코딩은 디자이너에게 일 창의성의 도구다. 이 대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게 해준다. 3. 실험적 작업이 가능하다. 4. 자동화의 도구다. 5. 균일한 품질 유지를 도와준다. 6. 최적화의 도구다. 7. 문제로서의 디자인 인식. 8. 솔루션으로의 디자인. 9. 디자인의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10.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11.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다. 12. 진입 장벽을 높여준다. 13. 경쟁력을 준다. 로 키워드들로 요약될 수 있어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학생분들과 실무자분들의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기존 도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령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했듯이 스마트폰이 전화기를 대체했듯이 대결 구도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예는 육지에서는 자동차, 바다에서는 배,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코딩은 기존의 도구를 대체시키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용도에 맞게 이미 쓰고 있는 도구들을 증강해서 더 높은 난이도와 복잡도를 명시적, 순서적, 수학적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그에 따른 학습을 할 때 오해 발생이 적어지고 이해에 유리한 점이 많을 거예요. 질문. 현재 디자인과 코딩은 분리된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디자인 전공자들이 코딩 공부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전공자들, 특히 건축 디자인 전공자의 경우 코딩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디자이너가 물어오는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시작점은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에서부터 시작하자, 인데요. 디자이너라면 왼손과 오른손에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포토샵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라이노 등등 2D 혹은 3D 프로그램들이죠. 이러한 프로그램은 스크립트 환경이 지원이 되어 그 소프트웨어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 순서를 그냥 컴퓨터의 언어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즉, 이행지침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코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딩을 수정할 때 그 시각적인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 만약 컴퓨터 공학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재미도 없고 너무 어렵고 디자이너의 경우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픽스 코딩을 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코딩의 문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복잡한 문제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순서를 나누고 논리 분기들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즉 생각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하는 사고 훈련이에요. 특별히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디자인 방법론이 명확하다면 비교적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의 경우 코딩의 문제보다 스스로의 디자인 방법론의 부재로 코딩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디자인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질문. 우리 대학 건축학과 수업 중 현직 실무자로서 가장 도움이 됐던 수업이 있을까요? 많은 수업이 있지만 설계 스튜디오와 건축 컴퓨팅 수업이 저에게 가장 주요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만영 교수님, 김진욱 교수님, 그리고 김원필 교수님의 수업과 졸업 후에도 꾸준히 주시는 조언은 수업을 넘어 인생과 커리어 디자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설계 디자인 스튜디오는 사실 건축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으로 여겨져요. 단순히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는 수업이에요.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좀 더 명시적으로 컴퓨터에게 코드로 적어서 알려줘야 하거든요. 결국 컴퓨터의 사용 기술을 넘어
스스로의 생각과 디자인 랭귀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죠. 따라서 4년간의 다양한 스튜디오 수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논리를 발전시켜 공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사유 훈련을 했었어요. 디자인 방법론을 연구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할 때 설계 스튜디오에서 배운 생각하는 방법은 제가 아는 모든 일들의 기초 블록들이 됐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수업은 건축 컴퓨팅 수업이었어요. 당시 김진욱 교수님께서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쪽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학교 커리큘럼에 적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 수업 환경은 적극적으로 컴퓨터 도구를 설계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NJ 스튜디오 스타트업을 할 수 있었던 관심과 자신감도 건축 컴퓨팅 수업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건축 디자인과 3D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었고 그 흥미가 유학과 미국의 직장까지 확장된 것이죠. 질문. 지금까지 하셨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사실 매번 단발성의 디자인 프로젝트만 하다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을 넘어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 둘째는 NJ 채널 프로젝트입니다. 저의 회사가 세계 GIS 지리 정보 시스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큰 회사인데요. 그만큼 여러 상황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그런 회사에서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연봉을 거의 80% 이상 인상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저의 케이스를 예외 처리해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개발하고 있는 디자인 툴 때문이라 생각해요. 큰 회사인 만큼 처음에는 정말 많은 견제구와 회사의 관례, 관습에서 오는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디자이너로서의 경험과 그에 따른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화학 반응을 내면서 경쟁적으로 프로덕트를 개발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운이 좋게 회장님께 발표를 했고 그 결과 많은 프로모션이 이루어진 프로덕트예요. 회사 통계를 보면 매일 세계에 몇만 명의 사람이 제가 만든 프로덕트로 지도 위에 데이터와 정보를 표시하고 공유하는 데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NJ 채널 프로젝트인데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유튜브에서 비디오, 다음 브런치에서 글, 그 밖에 다양한 채널로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론 수업부터 워크숍까지 그리고 유학과 취직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예요. 보통 후배님들이 힘들다고 오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황이 낫네, 나도 해볼 만하겠네 라는 힘을 얻고 가세요. 약 3년 정도 진행 중인데 나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Q&A에서 학업, 취직, 유학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여쭤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잘 마무리하신 분도 계시고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시는 후배님들도 계셨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에서도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나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콘퍼런스, 두 번째는 협회 설립이에요. 콘퍼런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NJ 채널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슬랙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심 많으신 선배, 후배님들과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첫 콘퍼런스 추진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어디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요.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보고 꾸준히 매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아마도 같이 동참해주시는 분들의 열정과 함께라면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좀 더 먼 미래로 협회 설립이에요. 궁극적으로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고 한국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협회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과 환경을 구축하고 싶죠. 아직은 저도 많이 어려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상황이 된다면 선배로서 더 좋은 상황과 생태계를 후배님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류로 여겨지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영역을 각각의 산업에서 좀 더 존중받고 인정받고 건강한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을 보장하는 초석으로서 협회를 만들고 싶어요. 질문.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직업적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해주세요. 첫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의 확장.
디자인과 건축 산업의 발전 방향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속도라고 봅니다. 균형 잡힌 속도감과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4차 산업이라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류로 여겨지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근래에 많은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 보수적인 건축 산업에서도 궁금해하시고 업무에 적용하려고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저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 확장의 속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건축 산업의 경우 건축가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을 통해 모이고 소통하는 일에 익숙해졌고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사용자의 고정관념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UI UX 디자이너들이 2차원적인 화면에서 사람들의 소통의 인터페이스를 창조했다면 VR, AR 혹은 MR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콘셉트는 왜 건축가들이 가상의 공간 디자인의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지요. 이러한 연구와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도구와 통찰과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처럼 기술 발전과 인식 전환은 산업의 확장에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둘째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교육의 확대. 제가 건축을 시작한 20여 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도구는 선택적인 도구였죠. 오히려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CAD가 없으면 세계의 99% 이상의 디자인 사무실은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만큼 산업은 바뀌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과 코딩에 노출된 세대들을 산업에 투입되는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10년 뒤에는 모든 디자이너가 코딩을 너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작금의 많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위한 코딩과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과 워크숍 그리고 학습 자료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의 토양인 교육이 건강하고 풍부한 영향을 품고 있다면 산업은 긍정의 사이클과 다양한 경쟁력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상을 해보면 은퇴 후 NJ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큰 창고에 여러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학생분들과 실무자들, 연구자들,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작업하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NJ 스튜디오, 랩, 아카데미, 채널들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오프라인 성격인 것이죠. 그때쯤 되면 산업은 더 발전해졌을 것이고 많은 인력들이 있을 것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지식과 기술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남기는 작업을 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유아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요청 감사드리고요. 저의 사례가 후배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다른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저는 후배님들이 그 에너지들을 심장이 뛰고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즐기면서 인생의 다양한 사례와 내용을 만들고 또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박지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